안녕하세요. 대구하우스 플래너 TV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주택 매물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물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이 보이시는 방향으로 이제 도로가 보이실 건데요. 도로를 통해서 우측편으로 이동하게 되시면 남대구 IC와 볼리 내거리가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장기동 먹거리촌이 나오는 골목입니다. 자, 남대구 IC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남대구 IC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천대로 이용도 편리하고요. 그 옆쪽으로는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 생활권 또한 좋습니다. 삼거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 건물 시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볼리동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매물이고요. 기존 매매 금액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진행할 매물은 6억 5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인수가 2억 2,100만 원입니다. 매도자분께서 빨리 정리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만 금액을 절충하여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매물은 정말 급매로 나온 매물이며 수익형으로 운영하시기 좋은 매물입니다. 주변 장거리동 먹거리촌 그리고 남대구 IC와도 인접하며 볼리 내거리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물들보다 임대도 굉장히 잘 되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오늘 매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0년 12월 21일입니다. 매물의 주차 대수는 총 3대가 주차 가능하고요. 하지만 주차 3대 외에도 건물 주변 공원을 따라서 다양하게 주차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매물의 세대 구성입니다. 1층에는 미니투룸 3가구와 원룸 2가구를 구성하고 있고요. 2층에도 동일하게 원룸 2가구, 미니투룸 3가구, 3층에 원룸 1가구와 미니투룸 2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층에 원룸 1가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대 구성 또한 원룸과 미니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1인 거주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에 맞춰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운영하기 어렵지 않으며 내부 사이즈 또한 좋기 때문에 자, 임대 사업 운영하시기에도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럼 오늘 매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1층 공간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같은 1층이더라도 이렇게 방 계단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지상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1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의 1층입니다. 1층에는 원룸 2가구와 미니투룸 3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룸 사이즈 괜찮고요. 미니투룸 사이즈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운영을 하시는데 사이즈가 좋다는 건 보실 회전율이 더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2층입니다. 2층도 동일하게 원룸 2가구와 미니투룸 3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준공이지만 내부 관리 상태 괜찮고 사이즈 좋기 때문에 임대 운영하시기 더없이 좋은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1가구와 미니투룸 2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출입구는 다른 호실들과 차이가 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주인 세대는 방 2개와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함께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 상태가 좋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신다면 너무 마음에 드실 주인 세대이고요. 주인 세대 또한 사이즈 좋기 때문에 자, 굳이 방 3개가 아니더라도 직접 거주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주인 세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층까지 세대를 확인하셨고요. 자, 오늘 매물 4층에도 원룸 1가구가 있습니다. 자, 4층에 위치한 원룸 1가구고요. 자, 총 세대 구성은 15세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옥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옥상 바닥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옥상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향후 옥상 공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 공간에도 CCTV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자, 물품들이나 간단한 루프를 치신다면 활용도가 좋은 옥상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방향으로 바로 이제 신천대로 및 남대구 IC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서대구 IC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 교통편은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으로 활발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매물 미래 투자 가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고요.
볼리동과 죽전동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을 기대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상세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주택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259.9제곱미터로 구단위 78.6평입니다. 연면적은 441.62제곱미터로 구단위 133.59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00년 12월 21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3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 6가구, 미니트룸 8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총 15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매매 금액입니다. 총 매매가 6억 5천만원, 총 보증금액 4억 2,900만원, 실인수가 2억 2,100만원, 월수익 258만원, 연수익 3,096만원, 월순수익 258만원, 수익률 14.01%입니다.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월 이자에 대한 지출이 없으며 언제나 월 수익이 가능합니다. 총 매매 금액 6억 5천만 원에 진행을 하며 다음 달까지만 이 금액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금액 조정 또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익 좋은 이수가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더욱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인수를 하셔서 조금만 손 보신다면 월 수익 또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의 월 수익과 인수가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매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다양한 매물들을 촬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매물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